정청래 의원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발언할 때는 부탁컨대 이번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잠자코 부탁하는 중에 또 끼어들어서 막말합니까? 남의 말을 막는 말을 막말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해요? 박마가고 싶어요? 잘 보여가지고? 위원장을 청문해야 되겠구만. 이장 의원은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구만요. 선구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이야. 맨날 조작하고 왜곡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같은 동료 의원이신데 이런 말 하는 게 당대표, 당 수권에 저희가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게 국민의 보통 일반적 시각입니다. 네. 하나, 왜 이러십니까? 글쎄요, 같은 당의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의원님께 정청래 의원을 공격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진짜 궁금해서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뭐 각자의 입장에서 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조선을 세울 때 그 무학대사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예. 또 돼지 눈에는 또 돼지가 보인다 이런 표현을 맞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또 잘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의원님하고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님께서. 네. 두 분 사이 좀 안 좋으시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의원이 동료 의원인 조 의원님 저 출당 제명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역시 그 헌법기관으로 또 지역구를 대표하는 또 의원이지 않습니까? 마포구인가 그렇죠? 예, 마포구. 그래서 마을 네. 청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주민들이 또 뽑은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마포 시민들의 또 뽑은 또 대표시기 때문에 예. 제가 이분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던진 말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또 잘 해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시죠? 네, 지금 현재로 아마 최고위원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이번에 당대표에 원래 국민 조사에서는 2등 하셨죠? 네. 문재인 대표에서 2등을 했는데 네,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는데 본선에 네. 못 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 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민심하고 당심이 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심이 지금 2위였는데 네. 지금 당심은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셨고 네. 예,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 당이 보면은 컷오프제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에도 이 예비 경선 대표를 뽑는데 예비 경선을 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경선에서 제가 컷오프 됐거든요. 근데 예비 경선 선거인단이 주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구청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국민 여론은 별로 반영이 안 되는군요. 당원들의 일반 당원들의 여론도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일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권 네. 네.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국민 네. 여론을 반영해야 정권을 잡는데 네. 달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분들 일부 세력입니다만은 코에 검은 코걸이고 예. 귀에 걸은 귀걸이식에 어떤 자기 마음대로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 세계 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경선 과정에서 룰을 바꾼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그렇습니다. 당대표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그 오명을 덮어쓰게 돼 있거든요. 새정치민주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네요. 네, 네. 예, 그래서 룰을. 전 세계의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을 바꾼 최초의 예. 정당이 돼버리는 이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 당을 아끼는 당원들과 국민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짧게 모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네. 총리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그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대표자인 다만 예. 저는 국정의 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16일 날 아마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은 야당대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것을 의회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해서 이 문제가 좀 해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니 안 되니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저는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가 수권입니다. 새정치 예. 민주연합이 정권 잡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하는 민생, 아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럼 국민들 먹고 사는데 도움 되는 일 뭐 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 최근에 그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인데요. 예, 스크린 골프 하는. 스크린 예, 골프. 예. 그 스크린 골프 그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천 명이 되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폭리를 취해가지고 스크린 골프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견기업과 이 영세한 이분들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하는 있도록. 지금 그 조정 역할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유류값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름값 많이 떨어졌죠.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도 도시가스값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있겠죠, 또 거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그 상임위에서 장관께 왜 유류값은 떨어지는데 도시가스값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장관께서 다음 달부터 아마 도시가스 가격에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막말 이렇게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좀 그 좀 약간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좀 우리 네. 좀 국민 여러분 내지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요. 네. 공부하실 것도 입장에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지금 지나치게 반칙이나 변칙으로 가서 이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그 좀 안타까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예. 어떤 정치를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민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